긴 주식의 역사를 보면 늘 오르고 내리는 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9달째 조정이잖아요. 네. 이게 최근 10년 내에 가장 긴 기간의 조정이에요. 한국 시장 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시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요즘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이어갈 텐데 아 근데 참 나비님이 네. 참 노래도 잘하고 아, 성품도 참 좋으시네요. 아, 네, 그죠? 진짜 네 긍정 아, 굿 급하게 네,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또 저희 세 명하고 기념 촬영도 착 하시고 그죠? 하여튼 네. 아. 가수로서 또 라디오 DJ로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 또 세 명이 두 분의 사연과 함께 2부 이어갈 텐데 세 번째 사연은 우리 김학규 센터장님 네.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25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우선 제 꿈은 부자입니다. 아 꿈이 부자이시네요. 오. 저희 아버지께서는 100만 원짜리 지갑에 만 원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만 원짜리 지갑에 100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 게 더 부자다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 커가면서 경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고 부자가 되는데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소비를 줄이는 게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취직을 하여 남들이 당연히 사용하는 대학 비용을 아끼고 그 시간에 돈도 벌 수 있어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네. 원래 목돈 1억 원을 만든 후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려 했으나 군 생활 도중 동학개미운동이라면서 주식시장 붐이 일어났고 많은 서적들을 접하면서 아 현금은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상금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는 게 맞구나라고 깨닫고 계획보다 이르게 투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3프로TV 시청, 책 읽기 등등으로 많은 내공을 쌓고 시작했습니다. 순이익 100만 원을 벌고 재미와 자신감이 생겨서 잘 모르는 회사 주식을 샀다가 그동안 모은 피 같은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어리석었던 걸 깨닫고 주식의 승률을 올려줄 ETF 적립식 매매로 방향을 바꿔 월급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전부 ETF에 나눠 담았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ETF는 S&P500, 히토류 관련 ETF, 메타버스 관련 ETF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패시브의 대표적인 S&P500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높은 ETF 종목들로 나눠 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길래 정말 이게 정답이구나 했는데 요즘 들어 다들 아시다시피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확고하다면 이러한 장은 정말 박인세일이겠죠. 저도 분명 이런 장이 온다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런 장을 만나보니 내가 알던 게 100%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생겨 요즘 들어 옛날에 실패했던 흉터가 욱신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번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두 번의 실패는 흙수저 출신의 저에겐 사형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직업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보란 듯이 부자가 되어 이런 길도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데 확신이 서지 않네요. 제가 하고 있는 판단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 하느님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3프로TV에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휴, 가슴이 좀 먹먹한데요. 25살이면은 글쎄 이제 뭐 대학을 갔더라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면 아직도 대학생일 나이고 바로 졸업을 했으면 이제 졸업하고 군대가 있을 나이인데 이제 대학을 안 간 거죠. 물론 네. 이제 뭐 본인이 결심한 바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환경적인 네. 원인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흙수저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1억을 모아서 해야지 하고 있다가 군 생활 도중에 네.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른바 포모 같은 게 온 거죠. 네.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성공하셨겠죠. 처음에. 그죠? 그 나이에 5천만 원을 모으셨다는 것 자체가 거죠. 참 놀랍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조언을 좀 주세요. 네.
격려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특히 투자의 세계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통찰이 뭐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나 운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경험칙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좀 어렵구나 느끼실 수 있는 게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작년도 6월 말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3,300? 네. 네. 그러면 지금 9달째 조정이잖아요. 네. 이게 최근 10년 내에 가장 긴 기간의 조정이에요. 아, 코스피도? 네. 오. 떨어진 거는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단기간에 급하게. 35% 떨어졌지만 네. 그건 두 달에 그냥 네. 그러다 말고 올라갔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에 뭔가 좀 안 풀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 주식의 역사를 보면 늘 오르고 내리는 건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종합주가지수 이분 이제 ETF 하시니까요.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반등을 했고요. 그렇지. 미국 시장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네. 미국 주식이 2년 연속 떨어진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네. 2차 오일쇼크 때 73년, 74년 2년 연속 있었고 닷컴버블 끝나고 주가가 또 2년 연속 떨어졌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물론 과거가 그러니까 미래가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매우 흔치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럼 이제 주가지수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랐는가 보면 예. 지금 사연 주신 분이 투자하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종목은 잘못 사면 상장 폐지가 돼서 내 자산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에요. 어떨 땐 2차 전지가 좋고 반도체가 좋고 바이오가 좋지만 그거 다 포함되는 예, 거죠. 끊임없이 좋은 것들이 반영이 되고 가장 나쁜 것들은 상장 폐지를 통해서 배제가 되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분처럼 이제 패시브 투자의 논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섹터 ETF는 패시브 투자의 본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종목이나 마찬가지라고. 종목이랑 똑같아요. 어떤 건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는 우리가 시장을 사게 되면 그런 섹터 ETF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좋은 걸 반영하고 나쁜 걸 배제하면서 올라가는데 네. 섹터 ETF의 경우는 이거는 개별 종목과 좀 유사하고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 이런 상품을 만들 때는 뭔가 사람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와서 좋아 보일 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섹터 ETF가 나중에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투자의 본령은 시장에 투자하는 거니까 뭐 S&P 500에 투자하고 저는 뭐 코스피 200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뭐 크게 낭패 안 보고 그건 또 이제 투자가 겸손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종목을 잘 고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투자가 좋은 거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저도 뭐 그런 범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자질이 없더라도 시장에만 투자해도 저는 수익을 올려주는 게 주식 투자에 좋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에서 시장 네. ETF와 섹터 ETF를 잘 밸런스를 잡으시고요. 길게 보면 낙관하는 사람이 이겨요. 투자는 비관론자의 편에 서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지금은 좀 용기를 가지시고 버티시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관론자가 명성을 얻는데, 그죠?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죠?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부를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막 붕괴를 얘기하고 위기를 얘기하는 분들이 강연료 수입은 많아요. 네, 네. 명성을 얻어서. 근데 계좌를 까보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판단을 했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불안 비즈니스를 하신 거네요. 불안을 조절했죠.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네. 그런 즉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격언이 있죠. 네. 실제로 근데, 저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망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네.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복원력이라는 거는 그렇죠. 전 역사에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더 나빠지기보다 늘 회복했고 맞아요.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세상을 이끄는 가장 첨단의 기술이나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을 반영되는 게 주가 지수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뭐 낙관론에 꺼내서십시오.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 중인데 사실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을 보면서 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구가 멸절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또 빨리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화면에 나오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아, 이 추세가 계속되고 악화돼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을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산 배분에 실익이 없어요. 없죠. 그럼 뭐 자산 배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있겠어요? 지금 당장 예. 써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빨리 가서 에? 자기가 만족하는 거 음식 먹고 에?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걱정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 윤 교수님 이 요즘 그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여러 이슈도 있지만 뭐 제일 지금 이제 뭐 이제 끝나. 하는 네. 거라고 이제 저희들 다 믿고 있고 이제 그럴 건데요. 지금 뭐 전 지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네, 3년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정신의학 내지는 심리학만 이제 이 스트레스 관리 코로나 스트레스 관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 이론 쪽도 연구 그럼요. 영향을 미치니까요. 무슨 네. 최근에 이제 네이처라고 사실은 이제 좀 과학 잡지인데 네,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뭐 좀 행동과학 쪽인데 그 코로나 스트레스 잘 이기는 좀 어떤 간단한 기법에 대한 게 실렸는데 예, 97개 나라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 네. 뭐 이 기법은 좀 어떤 인종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좀 효과가 있다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좀 세상이 변한 게 네. 정신과 의사랑 뭐 심리학자만 한 게 아니라요 네. 경영학 내지는 뭐 예를 들어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쪽은 사실은 그런 걸 하던 데가 경영 정책 이런 데 네, 왜냐면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네. 한마디로 요즘 좀 여러 용어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이제 내 마음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게 네. 긍정성을 갖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코로나 위기든 주식 위기든 다 이제 스트레스는 똑같은데 네. 그 재평가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하나의 정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성을 가진다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좋게 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과학자가 데이터를 만지듯이 좀 객관화해서 보자는 거죠. 그럼 이 코로나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를 하는 걸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니 더 외로워지고 내 마음이 괴로워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그 병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두 개는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냉정하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택을 긍정적인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재평가로 그런 긍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약간 그 목적지향적인 게 있는데 이런 코로나를 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내가 더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 기회에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 이 기회에 의료 시스템이 더 발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백신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건 극치적인 이제 거지. 사실은 팩트인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더 팩트를 보고 가는 거를 요즘 긍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걸 이제 좀 관점 조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요즘은 이제 재평가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는 발음은 어떻게 되나? Reappraisal 재평가 마음에 대한 재평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꾸준히 해줘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이 돼야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 갈등에도 단순하지만 이런 기법들이 이제 활용돼서 효과가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좀 냉정하게 재평가를 하고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오늘 이 사연을 보면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뭐 그것도 팩트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배웠는데 2년 연속 떨어지는 적은 없었다. 예, 흔치 않다. 네, 흔치 않다. 예. 뭐 그런 또 좀 긍정적인 저도 좀, 몰랐어요. 네, 지금 네. 최장 기간 조정 10년 내에 예, 9개월이 아. 예, 2018년도 요 정도 그러니까요. 예. 9개월로 끝났으면 좋겠네. 네. 다 떠나서 그런 긍정성을 갖는 게 이제 몸이 안 망가지는 걸로. 네. 아, 똑같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리질리언스. 네. 그게 이제 훨씬 리커버리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 몸이 그렇군요. 망가지고. 네. 네. 뭐 그러다 보면 결정도 나빠지고. 그래요. 네. 그게 쉽겠죠. 네. 자, 아, 오늘은 정말 그 김학균 센터님도 그렇고 윤대영 교수님도 정말 성심성의껏 그죠?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의 어떤 사연이니까 네요. 저도 마음이 물론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사연 분들도 저희가 마음이 더 많이 가죠. 근데 25살 또 뭐 출산 앞둔 분, 30대 막 이런 분이니까 아, 그때 참 힘들었는데 우리도. 그죠? 요즘 분들이 더 힘들지만 그때도 힘들긴 마찬가지 사실은. 네. 네, 결혼하기 전에 돈이 없어 가지고 뭐 대출 받으러 다녀 가지고 전셋집 얻으러 돌아다니고 예? 직장에서 맨날 야근하다가 예? 그 기억 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요즘 안 갈래 이런 예? 생각 나시나요? 아니 집에 안 갈래는 아니고 퇴근하면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죠. 네, 예? 좀 약간 우스갯인데요. 예. 네, 그 늦둥이를 가진 뭐 제 절 늦둥이가 있는 제 절친이 있어요. 아들인데 예. 늦둥이는 중이고 제 큰 아들은 대학생인데 네. 대학생 아들이 그 자기 동생한테 중2 동생한테 야 네가 뭘 힘들다고 그래 예. 야 형이 아. 얼마나 힘들게 다닌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기가 막혔다고 자기가 아. 네. 네. 아, 이게 네. 이해는 되는데 네. 자기가 당황했다고 합니다 중딩이 그럴까 하네 형이 뭘 알아 지금 우리 고민을 아, 참 이게 투자도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직면한 고민이 가장 온 예. 세상의 고민 다 짊어진 것 같은데 세상에 제일 심각한 예. 고민은 내 고민입니다. 내 고민이지. 참 투자의 세계는 지나가고 나면 참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게 저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네. 하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뭐 한 20여 년 했잖아요. 근데 야, 일단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 뭐 그게 뭐 직장에서 죽이기 하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교를 당한다든지 그죠? 아 이런 찬스가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좌절된다든지 막 그러면 막 잠을 못 자고 막 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요 별로 그럴 일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모멘텀의 이벤트나 그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둔감할 필요는 없죠.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삶의 좌표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꿀 만큼 막 좌절하거나 네, 네?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게 네. 될 테니까 젊은 세대 분들 20대 30대 여러분들 여하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그럼 마지막 사연을 제가 또 다른 30대 직장인의 사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5년 차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직장 취업 후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재테크는 몰랐고 그냥 적금을 했습니다.
직장 3년차 어느 날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자산을 사야 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날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돈을 버니까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고요. 저의 고민은 진짜 한국 시장이 정답인가입니다.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따라갈까요? 시장 점유율 1위, 2위는 삼전과 하이닉스인데요. 왜 엑슨모빌은 신고가인데 SOIL은 빌빌거릴까요? 엑슨모빌은 업스트림을 가지고 있어서 더 유가에 민감하다? 동의하죠. 하지만 SOIL 또한 유가 상승의 수혜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었는데 애플은 27배의 PR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삼성전자는 10배의 PR도 받지 못하는데요. 삼성전자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 20배는 받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변동성 또한 더 심하고 도대체 한국장의 장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시원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삼성전자 미국 가서 상장시켰다면 지금 저 시총이겠냐. 그래서 네. 어떤 분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 있잖아요. 현금이. 그러니까 그중에 절반 뚝 뛰어서 50조의 자사주를 사고 이걸 언더라잉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가 있다더군요. TSMC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미국 투자자들에서 올라가면 한국 주식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국 시장 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요즘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니 뭐 늑대 새끼 피해냈더니 사자 새끼가 나왔네.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네. 잘 나가는 주식들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투자를 분산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투자가 좋은 거는 꼭 한국에 있는 우리가 취직은 구글에 하기는 힘들잖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에 해야 되는데 구글에 주식은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분산을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게 한국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정가의 보도거든요. 미국처럼만 되면 우리 주가 5천 간다. 근데 제가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 늘 저평가예요. 500일 때도 저평가, 3000일 때도 저평가니까 이제 저평가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신흥국 중에서는 비교적 한국이 괜찮은 나라예요. 네. 대부분의 신흥국에 장기 투자해서 되는 나라들 별로 없어요. 네. 한국이 먼저 좀 올라갔고 대만이 뒤쫓아오는 중이고 중국 같은 나라 잘 안 되잖아요. 2007년도 중국 상해지수 고점이 6천인데 지금 한 3천 하니까 네.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저는 이게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버넌스라고요? 예, 결국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포괄적인 그 지배구조의 문제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잘 돼 있거든요. 미국은 이게 너무 심해서 버는 돈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더 많이 주니까 혹자는 야 이게 뭐 기업이 투자도 하고 유보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주주들에게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런 어떤 주주자본주의 결핍으로 제가 걱정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저는 지금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게 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 몇 년 안 됐잖아요. 한 3년 전에 주식 투자인 거 600만인데 지금 한 1100만, 1200만 됐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에 노출이 된 국민이 많다 보니까 이 소액 주주들 근데 이들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기업을 자지우지하는 지배주주들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기업을 지배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전 이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데 지금은 저는 뭔가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물적분할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물적분할을 할 때 기존 주주들의 부가 파괴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돈 잘 버는 기업을 떼어내버리고 나한테 주식 안 줘. 근데 기존 주주들은 이 지배구조에 의심을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은 이게 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미국은 그게 되는 시장인 거고 다만 이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인기는 바뀌는 거예요. 80년대는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좋았고요. 90년대 미국이 좋았죠. 2000년대 초반의 10년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2000년대 10년에 미국은 그냥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최근 10년 미국이 좋았으니까 아,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통틀어 놓고 볼 때 미국은 주주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간을 늘려봐서 그런 거지 매년 미국이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미국 기술주들은 저는 지금도 조금 비싸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한국 주식이 뭐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평가를 받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논의 구조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럼요. 에, 그리고 이제 저희 3프로 TV도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하고 왜 우리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가의 본질적인 그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고 또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아마 이제 사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회의원 혹은 정부 쪽에 책임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아마 상반기 중에 한번 하반기 중에 한번 그런 컨퍼런스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right direction이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방향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까 그건 아마 저희를 포함해서 시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부분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규 센터장님 말씀 같은 것도 이제 반향이 있겠죠. 그 임 교수님도 한 말씀 주세요. 예, 직장 주식투자 5년 차인 30대 직장인인데 어느 날 현타가 온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야, 나 주식 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힘드신가 봐요. 네. 근데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내 생각에 대해서 계속 지식이 들어와서 하나의 이제 어떤 틀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틀이라는 게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틀을 그 점검하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오늘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경륜이 있으셔서 네. 히스토리가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항상 나쁜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요. 저희 시장이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이제 과정이고 또 질문도 하고 하셔서요. 아주 잘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사에 그렇지만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뭐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떨어지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근간이 되는 나의 어떤 그 틀들이 관점 전환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투자도 좀 실수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뭔가 질문하고 또 오늘 센터장님이랑 또 형님이 좋은 얘기 이게 주셨으니까 또 여기 좀 어떤 좀 변화가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디벨로핑 해 나가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자, 3프로 상담소 오늘은 유달리 젊은 분들의 사연이 네, 많이 네. 도착을 했네요.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20대 또 30대 또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반려자와 보금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편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입장일 가능성이 많으신데 조금씩 발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물론 이제 저희 기성 세대들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20, 30대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자체가 지금보다도
훨씬 강한 성장을 할 때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는 또 우리 앞에 제네레이션들 보면서 우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우리 앞에 세대들은 또 저희에게 아 얘네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똑같이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곧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텐데 그때 비교적 좋은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잘 단련하시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3프로 상담소가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사연 부탁드리죠. 반드시 뭐 전화 연결이나 화상 연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또 실명 공개도 하지 않으니까요.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영상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저희 공식 이메일이거든요. 다른 데 안 셉니다. 이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 전원에게 3프로가 만드는 좋은 투자 서적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 저희 3프로 상담소를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감사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이제 완연해지고 네. 있는데 그래도 환절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